의성군 금성면에는 하루 이용 고객은 평균 20명 안팎에 불과하지만 68년째 운영되고 있는 오래된 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줄면서 농촌 곳곳에 있던 이런 버스터미널도 이젠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취재의 이호영 기자입니다. 의성군 금성면 탐리 버스 정류장입니다. 1951년 전쟁통에 개장해 올해로 68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기업이란 뜻으로 경상북도에서 노포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버스 한 대도 없는 황량한 마당과 작은 대합실. 표를 파는 사람도 버스를 탈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버스를 타고 고향에 왔다는 76살의 한 할머니는 영화롭던 터미널의 옛 모습을 기억합니다. 여기 옛날에는 이 터미널 그 저기 버스 그때 정류장이라고 하면 아마 한 칸 요리에 있었어요. 이성도 가고 안동도 가고 뭐 영천도 가고 그 이제 다 갈 수 있으니까.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대구와 안동은 물론 경주와 울산, 부산까지도 버스가 다녔고 하루 오가는 승객만도 2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대구와 안동 등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유학생들에게 터미널은 고향집 어귀였습니다. 저는 13살 때부터 대구를 락거리면서 이용했죠. 올 때는 그래도 뭐 부모님 계시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왔다가 하룻밤 자고 가는 거죠. 하지만 2000년대 들면서 급격한 노령화와 인홍현상 그리고 자가용 등 차량의 증가로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지금 가끔 이제 대구 볼일에서 한번 승용차 안 가지고 가고 버스 탈 때도 있는데 가보면은 겨우 한두 명 타고 갈 때가 많거든요. 올 때도 마찬가지. 이처럼 급격한 승객 감소로 요즘 하루 이용객은 20여 명에 불과하고 대구와 춘산 노선만 겨우 살아남아 하루 오가는 버스는 12차례에 그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적자 경영이지만 이 터미널마저 사라지면 대구 큰 병원에 갈 노인들이 불편하다는 게 운영주의 걱정입니다. 주로 이제 대구에 나가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큰 병원에 갈 분들이 아침 첫 차가 8시 18분에 있는데 그 차를 주로 이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고 또 약 처방도 받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볼일을 마치고 오후 되면 이제 들어오고 뭐 그렇습니다. 장사 명목으로 문을 닫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는 김 대표는 요즘 유행하는 도시 재생 사업처럼 사진과 그림 등을 전시하는 사진 도서관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합니다. 문화 혜택도 못 보는 이번 시골에 작은 버스 정류장에다가 그 사진 도서관을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좀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는 분들도 보고 여기 탐리에는 또 국보 5층 석탑이 있고 조문국 사적지가 있고 이래서 외지에서 사람들이 조금 그래도 구경꾼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그분들도 와서 그 사진집도 보고 그래 했으면 좋지 않겠나 뭐 그런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68년째 이곳을 지키고 있는 버스 정류장이 얼마나 더 오래 유지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텅 빈 정류장 마당을 보니 못내 아쉬움만 남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